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저희 사팔랩으로 후원해 주신 분 계신데요. 병길자 선생님, 최영윤 선생님, 캣맘 루루네님, 김일순 선생님, 용김 선생님, 박영순 선생님, 최영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윤 청장의 지금 이제 운을 보면 하극상을 하는 운입니다. 다음 달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꼬르륵 하겠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얼굴을 잠깐 볼까요? 예. 네. 짜장 얼굴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7월 20일 영상 사진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얼굴을 도대체 보여주질 않으니까 얼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으로 좀 지금 보죠. 얼굴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늘어졌고요. 뺨 쪽이 잠깐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살이 빠졌어요, 지금. 약간 홀쭉해지셨는데요. 예, 홀쭉해지고요. 입이 퍼석퍼석하게 보이잖아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술을 많이 처먹어서.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가려면 우선 뺨에 색깔이 통통했는데 불구하고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입 주변에 살도 빠졌고요. 그래서 코가 좀 오똑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가 오똑하게 보이고 또 제모도, 이마의 제모도 깨끗하게 했네요. 잠깐만요. 보이십니까? 이마가 좀 넓어졌어요. 원래 이마가 이랬나요? 넓어졌어요, 이마가. 이마 제모도 깨끗하게 했고 눈썹도 적절히 잘 그렸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거 눈트임한 거 아니에요? 눈이 왜 이렇게 길게? 살이 찌면, 저 사람의 살이 찌면 코가 작거든요. 그런데 살이 빠지다 보니까 코가 약간 오똑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이시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이고요. 아무튼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왔네요. 저한테 워낙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런가. 네, 주변하고. 그 임차장이 왜 안 좋냐면요. 얼굴에 색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얼굴 색이 빠졌어요, 저게. 예, 색의 탄력도가 막 떨어졌잖아요. 그 처음에 사람 얼굴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의 탄력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저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저 차이가 뭐냐면 두 얼굴의 차이가 뭐냐면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의 차이가 탄력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탄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 뭐죠? 에너지가 빠진 거예요. 힘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의 특징 자체가 얼굴의 두께나 탄력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의 색과 탄력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살이 빠져도 얼굴의 색이 좋으면 오케이예요.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살이 빠졌는데 색이 안 좋잖아요. 망한 거예요. 자, 오늘 팁입니다. 네. 그래서 지게 색도 별로 안 좋고 입술 자체 색깔, 입 전체 코 밑과 인중과 또 인중으로 해가지고 입 주변이 색깔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술을 많이 먹은 게 맞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낯짝을 보면 좀 갈 때가 됐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래 못 가겠어요, 선생님들. 제가 볼 때는 추장관이 지금 얼굴이 사기 굉장히 탄력도가 붙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더 확대해 보십시오. 탄력도는 어떻게 보는 거냐? 자. 웃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력도가 없으면 웃을 때 양쪽 볼 자체가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양쪽 볼 자체가 탄력이 있으니까 탁 들어붙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탄력도입니다. 그럼 둘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추장관 그냥 이깁니다. 그래서 추장관의 저 웃음, 저 코, 눈 뭡니까? 눈 가운데 주름 간 것처럼 40대 때 한 말아먹은 거고요. 어쨌든 눈 자체가 눈길 자체가 동그랗게 휘어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강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코도요 철저한 비밀주의라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렇습니다. 웃을 때 이제 우리가 근육이 저렇게 빵빵하게 탁탁 붙어있는 게 저게 저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입술은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입술 크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처리할 때는 저런 큰일 검찰 개혁에 대한 일을 할 때는 저 눈썹이 저거보다 아주 약간 더 짙어야 되고 일자로 동그랗게 뒤에도 두껍게 그려야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입술도 크게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면허시험장 시험 치러 갈 때나 예를 들어서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시험을 치러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뭐 수능 치러 갈 때는 여성분들은 여자아이들은 입술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담하게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데 입술을 조그맣게 그리면요 소심하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크게 빵빵하게 그리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과감하게 이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떨지 않고. 또 우리가 운전면허 따라가서도 뭡니까?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소심하다가 다 떨어지거든요. 소심하게 하다가. 그래서 그런 운전면허 시험에 갈 때는 입술을 크게 그려서 가서 시원시원하게 하셔야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람의 의지가 있나 없나 볼 때는 눈썹을 보고 눈을 봐야 됩니다. 표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해낼 것인가 못 해낼 것인가는 어디 있냐면 피부의 톤과 피부의 탄력도 있는 거예요. 케이달님 말씀대로 속도는 느리지만 개혁이 되고 있는 건 맞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쇼만 한다고 봐야 되나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뭐 지지자 아니, 입장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믿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약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미 인터뷰죠? 네. 예,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 스스로도 제가 굉장히 고지식해서요 라고 맡은 일에 굉장히 수행을 하는 편입니다 라고 해서 와 이거 조금 앞으로 큰일 났다 라는 보수다. 생각이 보수다. 굉장히 큰일 났어요. 중요한 5개월, 중요한 7개월 아니 지금 5개월이요. 지금 8월 달이니까 5개월 동안 뭐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앞으로 남은 5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걱정이 조금 돼요. 음이 되면 안 됩니다. 음이 되면 안 돼요. 네, 또 이 얘기하면 또 문제 생길까 봐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도경 선생님 맞습니다. 네. 설선 선생님. 예. 믿고 싶지만 저희가 이런 거죠. 굉장히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상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뭐 행정수를 이전한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다 괜찮지만은 물론 뭐 그쪽에서도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우선이 아니고 저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좋은 정책이라고 할게요. 그럼 다 그럼 부동산도 다 좋은 정책이라고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개혁에 조금 더 힘을 가져야 된다.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님? 지금 공수처법 입법한 것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 다시 입법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꼭 우리가 야당의 그걸 받아야 됩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런가요? 뭐 합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예? 누가 그렇게 지시를 내렸나요? 그 검찰의 뭡니까? 저게 직접 수사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몇 개 수정해놓고 그냥 검찰 개혁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기사가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제 유튜브를 저녁에 잠깐 보는데 경기도에서 뭡니까 저기 전문가가 나와서 경기도 공무원이 나와서 현재 우리가 사실은 중고차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걸 갖다 싹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중고차 하는 사람들이 사주가 하나같이 조금 문제가 있죠. 공통점이 있죠. 예, 사채업자가 비슷한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에는 안 해요. 경기도에 시작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연구해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또 공직자도 1인 주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누구예요?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좀 발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 의장은 정 국무총리에게 당부한 세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전하면서 여야 대화와 협치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야 대화와 협치 정신. 여러분, 여야 대화 음식가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오창 간담회 네. 오늘 오창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이 자 김태년 원내대표, 변재일, 서훈, 조종식, 이낙연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정진석 의원 오창 간담회에서 한 말이에요. 자 협치 물론 민주당을 보고 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협치하라는 얘기는 뭐 박 의장님께서 저쪽 미통당을 한 얘기겠지만 다른 단어를 쓸 말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믿어야죠 뭐. 협치 안 되면 마이웨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죠. 그 다음 말을 해 줘야죠. 예, 협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마이웨이 하겠다고 무슨 경고라도 해 줘야지. 기한을 주고 기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해야죠. 같은 말 쓰면 안 되죠. 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예. 이 검찰이 무섭잖아요. 검찰과 지금 현재 미통이 협치하잖아요.
맞습니까? 협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어떻게 끈수 안 잡히려면 미통당과 협치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은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미통이 뒤에서 협치하자고 이렇게 서로 협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 이거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개혁이 안 되고 만약에 차기 그럼 대선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아니 왜냐면 저희가 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개혁 안 하면 놔두세요. 개혁을 안 하면 문제가 뭐죠? 재명이가 하게. 재명이는 해요. 그럼 재명이 믿는 수밖에 없지 뭐. 예, 김정수님 맞습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꼭 해야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편합니다. 이거요. 대통령 가만 안 둘 거예요. 이것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하려고. 이미 이제 대선주가 뜨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레임덕이 있어서 힘을 못 쓸 건데 그때부터 검찰이 작업 안 하겠어요? 아니 없는 것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럼 뭐야 아들에 대한 것도 잡아가지고 또 어떻게 할 거 작업할 거 아니에요 또? 뻔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형량서 들고 나온 이유가 뭐야? 5개월 동안 안 했으면 개혁을 들고 나와야지. 뭐 개혁 뭐 그 부실액이 뭐 짜장 나가봤자 똑같다는데 싹 바꾸면 되지. 왜 그러세요? 바꾸면 되지. 짜장 바뀐다고 바뀔 거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짜장을 날리면 동우리가 날아가고 그 주변의 악성들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줄줄이. 싹 바꾸면 되지. 왜 안 돼요? 물론 그놈이 그놈이겠지만은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건데 그래서 계속 하자는 겁니까 그럼? 내후년에 그 대통령의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민주당은 정말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변화를 원하고 싶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변화를 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안 됩니다. 그럼. 예. 때를 놓치면 실패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놓고 뭐 누구 탓 누구 때문에 못했나니 뒤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나 나를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입을 틀어막아놓고 출전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한 행동과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 딱딱 끊어지는 게 없어요. 말이 탁탁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결단력 있게 일을 하냐 안 하냐 뭐예요? 말이 끊어지고 정확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시원시원하고 그냥 솔직한 사람들. 그런데 의원들도 참 없을 듯한데 또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답답합니다. 네. 그렇죠. 현재 우리 정치의 하수와 고수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수는 누구고 고수는 누구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수가 누구예요? 직글 다 가지고도 못 써먹는 게 하수지. 좋은 칼을 줬는데 상대한테 어? 막대기한테 지금 얻어맞고 있다면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하수예요 하수.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지휘체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에 한번 똑바로 한번 보자고요. 잘못된 지휘체계가 네, 두고 보자고요. 이게 검찰개혁이 안 되면 결국은 민심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 짜장이 이렇게 일반인들이나 깨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한동훈이가 뭐 검사를 지가 검사하면서 검사를 못 믿겠다는 건 이거는 뭐예요? 이런 꼴을 다 본 이런 사람 보고 저 사람 못 날린다. 왜? 이때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 예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런 예가 없다고요? 그럼 이런 진상을 두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보고 가자는 거예요? 누군가 뒷배가 지금 누구 말대로 뒷배가 있다면 깊은 내면과 해안으로 국민과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야, 요거 올라가겠다. 요거 하면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인배처럼 큰 것부터 해결하고 쳐나가면 국민들 박수 다 칠 거예요. 눈치 보고, 여러 눈치 보고, 내가 조금 당하면 안 되겠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보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민주당의 예. 목소리가 없어요. 목소리를 좀 가지세요. 무슨 목소리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들리지 않잖아요. 예. 뭐 언론에서 안 나와서 그렇다. 진보 채널에서 다 해줘. 다 듣고 있어요. 왜 안 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민주당 지지자고요. 민주당이 또 찍어줄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왜? 민주당 우리 이 정권이 20년은 가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지난 70년간 했던 이런 보수 세력들이 바뀌게 되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빨리 개혁을 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를 풀 수 없을지는 몰라도 어떤 다른 것으로라도 증명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깨시민들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뭐 협치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수도 옮기고 부동산 정책하면서도 이 무질서 속에 또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그 패턴 자체가. 이 무질서 속에 한 번씩 검찰개혁이라는 걸 탁탁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무들러하는 느낌밖에 안 돼. 좀 살아가면서 뒷걸음치지 말고 조금 앞을 보고 그럽시다. 여러분. 뒷걸음치지 맙시다. 뒷걸음치지 맙시다. 앞을 보고 좀 그럽시다. 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성공해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밴드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밴드 가입 사팔랩으로 해주세요. 8월 달에는 저희 박 대표님 그 라이브로 인상학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에서 잠깐씩 이제 짧게나마 인상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부족하고 궁금한 것들 8월 달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을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풍자상이라서 터연해 보시죠. 오늘 TV 사람이 다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자상이 뭐냐면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둥근 사람 밑에 이렇게 넓적하게 호리병처럼 생긴 분이 있습니다. 호리병 보셨나요? 호리병처럼 생긴 분이 있습니다. 그걸 풍자상이라 그러는데 이 풍자상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안 좋은 건가요? 이 쭉이라고 호리병처럼 생겼죠, 이렇게? 예, 예. 예, 이렇게 생긴 분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배신지상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열정만 있다면 개혁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빨리빨리 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들은요. 국민 앞에 좀 솔직해야 됩니다.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왜 이야기 안 하고 도망다니고 슬슬 눈치 봅니까? 미통당이 뭐라 하든 간에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거절하세요. 거절할 건 거절하시고 자꾸 사과만 하지 마시고 거절하세요. 180석이 뭡니까? 권력 아닙니까? 같은 사주를 놓고도 다른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업부용신으로 보는 거는 왜 업부용신을 볼까요? 저는 업부용신은 네. 사주를 모든 일간의 강약의 키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업부용신이라는 것은 오로지 일간의 강하고 약함에 대해서 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업부용신을 보게 되면 일간이 강하면 약을 위주로 용신을 정한다는 뜻이 되고 일간이 강하거나 왕할 때는 이를 억하는 게, 즉 극하는 게 좋다는 것이 용신이 되고 일간이 약하거나 또 쇠할 때는 이를 부해주는 기운을 두고 용신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간의 강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간의 왕세를 보는 것입니다. 일간이 왕하면은 일간이 왕합니다. 강합니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건 학문이기 때문에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 이래 보시는 게 아니고 일간이 왕하다 쇠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간을 억하고 일간을 극하고 부 도와주는 기운을 두고 이런 것을 억부용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억부로 보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다 억부로 본다고 볼 수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의 핵심인 사문사상 즉 인원이 되는 원령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 정통한 사주 명략 서적에는 이런 개념의 용신을 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억부용신을 쓰는 바람에 지금까지 거의 다가 98% 이상의 억부용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보다 차라리 일간이 주체가 아니라 용신을 주체로 하여 용신, 즉 원령을 억하고 부하는 것을 용신으로 본다면 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사주 명리학의 유래와 변천사를 모르고 용신의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용신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인비가 용신이다 말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비가 용신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성이나 비견이 용신이다. 결국 일간이 뿌리가 있거나 왕하면 좋다는 개념 또는 희 개념을 용신의 개념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억부용신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용어를 만드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인비가 용신이라면 인비는 편인, 정인, 비견, 급제가 용신이라고 한다면 용신이 네 가지나 된다는 말이 되는데 우리의 사주 십성 중에서 용신이 네 가지나 된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주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 병약 용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잘못 배우면 이거 아작이 납니다. 사실 다 거꾸로 보게 돼요, 사주를. 근데 그런 분들한테 1년이나 6개월 되면 영업하면 된다는 이런 말 듣고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3년째 공부하는 학생도 조금 더 하십시오. 조금 더 하십시오. 왜냐하면 본인의 한마디가 상대한테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한테 테스트를 해서 된다 하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기야, 우리 저기 명략협회에서 9개월 동안 마스터한 분이 있어요. 박도사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게 그분이 30대죠? 네, 30대죠? 30대 초반인가요? 예, 박도사, 제가 이름을 도사라 지어줬어요. 이름을 박도사라고. 천재네요. 9개월이면. 9개월 만에 마스터했어요. 그분이요. 그런데 네. 그분도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잊어버려서 다시 저한테 와 또 다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단기간 속성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간 속성으로 배우면 빠지는 게 있어요. 나사빠지다 하나씩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 답을 모르는 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 노후 문제인가요? 돈? 요즘 많이 어렵다고 얘기 들어서요. 운이 안 좋은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앞으로의 20년이 안 좋습니다. 뭐 전세로 이사 가시는 것은 이때 가시면 됩니다 하고 매달달 며칠 이때 계약하십시오. 또 들어갈 때도 매달달 며칠 이때 이날 계약하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20년 동안 뭘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는 것마다 돈을 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또 이리 물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럼 한 1, 2년 지났다가 와서 또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일생을 다 물어보려고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되고요. 또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제가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는 쪽쪽 다 말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 부인도 마찬가지 다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몇 살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찍어줬는데 불구하고 자꾸 뭐 하시냐 묻는데 제가 그걸 말씀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니까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으니까요. 아 답답한 줄 알았습니다. 예, 뭐 그런 거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안 하시면 돼요.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시면 괜찮은데 하시면 즉시 그냥 끝장나. 그게 이제 운이 안 좋을 때는 자꾸 이제 엉뚱한 걸 잡게 되고 엉뚱한 걸 시도하다가 이제 네.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이제 그걸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손해가 아니고 그냥 끝장이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운이 네. 안 좋을 때는. 조금 전에 오셨던 분은 네. 본인이 힘들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그물이 하나 있대요. 그물 파시지 왜 힘들게 그걸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100억대의 이 집이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걸 팔려고 합니다. 언제 팔릴까요? 이렇게 그럼 올해 내년에 조금 낫습니다만 올해 파시려면 몇 달 안에 며칠 안에 이렇게 요때 파셔야 됩니다. 요 지나가면 팔 생각하지 마시고 참았다가 요때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제가 그랬어요.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5년 전부터가 선생님이 아작이 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하니까 예. 지금 제가 부도는 안 나가겠습니까? 올해는 안 납니다. 내년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렸어라도 파셔야 됩니다. 하는데 이 100억이라는 숫자에 이분이 몰입돼서 그걸 팔라는 생각이 없어요. 경매로 나가게 돼 있는데 요때 파시고 안 되면 요때 파시고 안 되면 내후년에 팔아야 확실히 팔립니다라고 제가 이야기 그럼 그때까지 그분은 버티셔야 되는 거네요. 버텨야 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 정도 될 정도면 제가 사주를 보니까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대출을 한
50-60% 받은 것 같아요. 그 나가는 돈이 힘들어서 이렇게 빨리 팔라는 것. 제 말대로 하면 팔릴 것이고 안 하면 경매에 넘어갈 것이고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분의 몫이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빨리 팔아야 됩니다. 팔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운 안 좋다는 것까지 무서운 게 없습니다. 부처까지, 부처님까지 돌아왔는 게 운 안 좋은 것인데. 결국은 이제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남에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운이 안 좋을 때는. 예, 맞습니다. 남 좋은 일. 예. 결국은 남 좋은 일. 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냥 고요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운이라는 거는 엎어져도 대운, 넘어져도 대운이라고 계속 하산되는, 야, 넘어져도 대운, 엎어져도 대운이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운이 좋아도 대운이 나쁘면 결국은 2년간 돈 버는 건 내년이면 다 날아간다. 대운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 대운이 들어왔다 하면 사람들이 좋은 줄 아는데 좋은 대운이 있고 나쁜 대운이 있는 것이죠. 악성 대운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딱 보자마자 선생님 잃어버린 10년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2014년, 2017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남편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 더 깝깝합니다. 선생님 돈도 하나도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없어요. 이 보면요 다 나와요. 사실은요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올해는 조금 힘들지만 내년이면 또 큰일입니다. 선생님 어떡하실래요? 지금 이분이 그 크게 지금 미용실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내후년에 하십시오.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만약에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대로 갖고 가시고 내후년에 딱 시작, 내후년 몇 월달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월까지 찍어주고 또 그분이 또 실수할까봐 돈 없는데도 실수할까봐 일까지 찍어줘요. 계약할 땐 이날 하시고 이날 하시고 3일 있습니다. 요 날 하셔야 이익입니다. 선생님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운이 약간 요때 덜 좋으니까 계약서를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고 계약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줘요.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날은 요거 조심해야 되고 요날은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날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적었습니까? 예, 적었습니다. 요렇게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말대로 하면 실수가 없을 건데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고생한 것들이 너무나 보여요. 너무 좋은 사주들은요, 좋은 사주가 고생하면 그것까지 또 아작이 없습니다. 굶어요, 앉아서. 사주가 좋을수록 운이 안 좋으면 굶어요. 네? 그러니 사주는 좋은데 운이 안 좋을 때 굶는다고요? 끝장나요. 사주가 좋은데 자존감이 있으니까. 예. 은둔 생활하게 돼요. 보통 요즘에 그 사람들이 가장 제가 감명해 보니까 약한 것들이 콩팥 계열이 되게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신장계통이 왜 이래 약하지 이 사람? 상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보면 주로 음식을 밖에서 먹는 사람, 짜게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이 몸 장기 기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도록이면 댁에서 좀 간단한 식사, 라면 드시지 말고 짠 거 드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먹는 음식이 짜요. 하나같이 짜야 맛있거든요. 예, 짜고 강합니다. 네. 뭐 소금도 많이 넣고 단 것도 많이 넣어야 달고 맛있거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좋지 않은 MSG 많이 넣기 네.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한 5분 내로 피로 돌거든요. 굉장히 안 것들이 돕니다. 그래서 그 드실 때 좀 건강식 좀 많이 드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관장하는 것은 식사거든요. 그래서 식사에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 보면 뭐 방광염이나 예를 들어서 뭐 콩팥, 폐 이런 것들 굉장히 약한데 보면 다 병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음식들 좀 잘 가려 드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안 한 여성 사주 보면 나옵니다. 그, 특히 어머니가 많이 어를 해요. 사주 보자마자, 선생님, 이 친구 재작년부터 결혼 안 하려고 마음 안 한다고 했죠, 선생님한테. 예, 맞아요. 그때부터 안 합니다. 예, 언제 마음이 바뀝니까? 5년 후에 바뀝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5년 후 되면 또 애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남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놀기 바쁘고,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 놀기 바쁘니까 결혼 안 한다고 했지만 이 아이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할 것 같았어요. 합니다. 기다리죠. 언제 하느냐? 2000몇십 년 딱 지금 이때 남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사주를 보고 결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성향은 다 다르다는 것.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것.
그러면 뭐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하고 또 4가지로 분류하고 또 육식갑자 이렇게 자, 일촌으로 해서 자, 분류한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격열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덟 글자와 대운을 포함해서 성격을 쫙다 보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덟 글자 뭐 편인이 어떻고 정인이 어떻고 뭐 상관이 어떻고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윤짜장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은 이미 대운을 다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지 그냥 그 글자 하나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세 모양 이런 것도 대운 포함해서 세운까지 다 포함해 오른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재 말씀드리는 상태를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그분이 예전부터 그랬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현재 예, 상태는 가장 맞습니다. 최근 거. 그 예전에도 그랬다는 것도 또 이야기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에 따라 사람이 마음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형태 자체가 원래 그랬는데 더 심해졌다. 윤자연 같은 경우는 그래 보고 멍멍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주에 따라 다릅니다. 아, 맞아요. 저는 예. 멍멍이 데려올 때도 사주 보고 데려갔어요. 어디서 데려왔냐? 전국 디자 옥천에 가서 사주 보고 데려왔어요. 명모이 K달리님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행동, 자세, 눈빛, 모양, 말하는 거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뭐 사주에 한 가지 글자 가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성을 다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죠. 돈 아깝다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죠. 그왜 그러냐면 지금 월운과 지금 대운, 세운, 월운 지금 현재의 그 상황까지 작년에 것도 그때 그 상황을 가져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를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고 사주 전체 구성을 다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 맞아요. 시간에.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용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가 아니라 이 명리학을 나쁜 의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거를, 네, 사실 어차피 운 따라가는 건데 이거를 악용할 수 있나요? 저는 사주가 악용할 사주 같으면 어쨌든 쳐냅니다. 이 공부하고 거리가 멀어지죠, 결국에는. 어떻게 쳐냅니다? 왜냐하면 예. 이 사주를 가지고 상대방의 사주를 알면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쳐냅니다. 다 쳐냈죠, 거의. 네, 다 보냅니다. 근데 거의 저절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처음에는 조금 염려가 됐어요. 됐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순균 선생님, 내년에 저기 문 대통령께서 그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걱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혼이나 또는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이겠죠. 사업의 문서를 잡기 전에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또 잡고 어떻게 좋겠나요? 깜짝 놀라서 사주 보니까, 아, 다행이다. 다행히 괜찮습니다. 지금 올해 받으면 내 후년이나 받으면 이게 아마 결정이 나고 좋아집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놓기 전에 보시지, 왜, 그럼 저는 쩔어요. 이거 사놓은 걸 갖다가 안 좋은 걸안 좋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충격받을까봐 또 말을 좀 살살 해야 되고, 하기 전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라 본방송은 없고요. 네, 아, 없네요. 예, 네. 혹시라도 저희가 윤짜장이 혹시 뭐뭔 일이 났다, 바로 한동훈이 뭔 일이 켜겠습니다. 났다, 그럼 바로 방송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뭐 있는 그 자리에서 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